자, 단안의 대안주 두 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제 서비스의 확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져오셨는데요. 한 분은 KG 모빌리언스, 또 한 분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KG 모빌리언스와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까요?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안주 하나씩을 두 분이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KG 모빌리언스부터 좀 볼까요? 네, 좋은 그룹이죠. 네, KG 그룹. 그래서 먼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참 싼데 네. 주가가 안 가는 예, 네. 동력이 아마 이쪽도 블록체인 한다. 그러면은 저평가를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일단 숙제를 살짝 남겨놓긴 하되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단알과 거의 비슷한 경쟁 구조죠. 네네. 그런 쪽에서 아마 훨씬 더 성과는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좀 정체다라는 쪽에서 특히 KG 에듀원 그리고 또 스룩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쪽이 SNS 판매 관리하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잘 해놨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괜찮은데 게다가 또 KG F&B 뭐 헐리스커피나 KFC 다 예,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마켓컬리 쪽에도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제휴를 하고 또 모빌리언스 카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한때 코나 카드처럼 선불형 카드죠. 이런 쪽에서 휴대폰 결제로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없어도 휴대폰 결제를 하고 이걸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또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용카드에 대한 관점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어떤 혜택들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지 않나 좋네요.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언택트 쪽 마찬가지로 수혜를 보면서 실적 흐름들이 단알 같은 경우는 살짝 정체됐는데 네. KG 모빌리언스는 계속 확장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출이 3천억이 넘어갈 걸로 보여지면서 17%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같이 540억대, 한 18% 늘어나는 모습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지금 선행 PER로 보게 되면 8배밖에 안 되는 특히 전자결제 PG사가 조금 이따 말씀하실 NHN 한국사이버결제보다도 훨씬 더 낫는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떤 가치 투자 관점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손이 갈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게 문제죠.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싼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혹시나 지금의 대세인 블록체인이나 NFT 쪽으로도 KG 모빌리언스가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오히려 그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두고 특히 지금 같은 흐름으로 보게 되면 거의 주가가 추가 하락보다는 안전마진이 거의 확보된 밸류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매출 포트폴리오가 균형 있는데 주가는 안 간다. 저평가되어 있고 뭔가 좀 하나 붙어줬으면 좋겠다.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만약에 붙게 되면 쭉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KG 모빌리언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네,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종합결제회사다는 걸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지급결제 관련돼서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업체 최고는 이제 페이코라는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간편결제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결제 대행사로도 이제 이름이 날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3분기 실적은 뭐 작년 대비로 해서 이제 22% 증가한 1,943억, 그다음에 순이익도 13% 증가한 이제 94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결제 서비스 관련돼서 좀 안정적인 이제 수익원이 좀 창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대형 업체들하고 이제 PG 계약을 좀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의 국내 결제 대행을 이제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14% 정도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그 작년 3월에 신규 가맹으로 해서
그 해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하고 호텔스닷컴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해외여행이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관련 매출이 거의 지금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이렇게 뭐 위드 코로나로 해서 해외여행이 다시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매출도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페이코가 앱 관련돼서 이제 O2O라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네. 투 오프라인이라고 그래서 일단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뭐 일단 결제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배달 앱이 대표적인 이제 이런 O2O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페이코 앱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의 배달 특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배달 앱을 이제 하는 그 결제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코 가맹점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페이코 앱 관련돼서 직접 이제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도 바로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네네. 최근에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맹점도 최근에 이제 7만 개를 넘어서면서 가맹점 확보에도 상당한 좀 긍정적인 그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매출도 네.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11월 26일 날 이제 무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를 했는데요. 무상증자에 관련된 이슈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무상증자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 역시 뭐 이 디즈니 플러스의 결제사이다 이런 것도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되어줬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가격 전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부터 볼까요? 한번 말씀해 주신처럼 급등했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 그래도 뭐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 정도 되면 뭐 매수하시는데 뭐 큰 부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 가격은 5만 8천 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이죠. 6만 5천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은 5만 원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받고요. 자, 이번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김민수 대표님이 가격 전략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네. 가네요, 참, 진짜. 네, 횡보입니다. 횡보고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떤 요즘 거의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많죠. 네. 싼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어느 네. 순간 좀 바뀌셨어요, 김민수 대표님. 급등들 많이 가져오신 경향이 있었는데. 네, 기다리자.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9,300원대 정도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중기 저항권이 아마 검은색으로 표현된 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쪽이 약 한 9,500원, 6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거래 실으면서 안착한다 그러면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횡보가 좀 더 길어질지 변화가 나올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움직이게 되면은 직전 고점 때 12,000원대, 13,000원대 부분은 한 번에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눈여겨보면서 손절가는 8,7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모빌리언스의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단알의 대안주 두 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KG 모빌리언스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요즘 시장의 키워드는 딱 소외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움직이는 섹터 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박탈감이 커지는 네, 다 팔았습니다. 네, 예, 이제 장세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를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너무 과열이 뛰느냐 아니면 또 다른 다음을 준비하느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흐름 쪽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다리느냐 아니면 트렌드에 빨리 따라가느냐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시장 자체가 뭐 한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니까요. 네. 일단 반대쪽으로도 아마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서 뭐 일단 실적이나 이런 뭐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는 좀 가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길게 좀 기다려서 미리 좀 심어놓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